스케치 영상 효과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컴포지션 만들겠습니다. New Composition 클릭하시고요. 프리셋에서는 HDTV 1080-2997 선택하고요. Duration은 10점 입력하시고요. OK에서 10초짜리 컴포지션을 만들겠습니다. 강좌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은 예제 영상을 불러오시고요.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실게요. 우측 포인트를 드래그하고 쉬프트키 눌러서 가로폭을 컴포지션에 꽉 차게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효과를 검색하도록 할게요. Effect and Preset 패널에서 카툰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된 카툰 효과를 1번 레이어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스케치 효과가 나타나고요. Effect Control 패널로 갈게요. 선의 개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디테일 레디어스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최대치 4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디테일 스레홀드는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최소치 0으로 놓겠습니다. 스레홀드 수치는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2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이제 레이어를 복제하겠습니다. 1번 레이어 클릭하고 컨트롤 D 키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해 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의 카툰 효과명을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 줄게요. 그리고 T키 눌러서 오퍼시티 옵션을 펼쳐 주시고요. 2초로 갈게요. 타임코드 클릭하고 2점 입력하고 엔터키 쳐 주시고요. 오퍼시티 100짜리 스탑워치를 클릭해 주세요. 4초로 가겠습니다. 타임코드 클릭하고 4점 입력하고 엔터키 쳐 주시고요. 오퍼시티에 0을 주도록 할게요. 이 과정은 영상에서 서서히 스케치로 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최종 재생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